기도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중에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사도 요한이 고백했나이다.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앞서간 우리 형님들이 사탄과 싸우면서 억울하게 목이 잘렸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철장거세를 저에게 주심으로 동보종이 되어서 신은의 날에 아버지 마음 시원케 드리고 영을 잡고 이 땅에 용이 없는 세상, 예수님 세상 속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순회재단을 세워주시고 첫열매가 되는 순회 사명을 받아사오니 순이 되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찔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말씀의 줄로 묶어서 말씀이 가는 대로 쫓아가는 우리 아버지 앞에 합당한 충성된 종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느냐? 배에 부르지 못할 게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은혜를 독생자를 주리라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꼭 믿고 말씀만 따라가는 세상에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가난해도 주님만 따라가는 부자가 되는 선물할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입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느신과 느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만 짚읍시다. 전쟁은 누가 승리한다 그랬어요? 유다가. 창세기 몇 장에서요? 49장.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지요. 근데 금방지게 아람 에브라임이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믿음 없는 아하스 왕은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죠. 그런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은 바람 불어도 안 흔들리죠? 말도 잘안 되네. 안 흔들리죠? 진짜요? 꿈에 3일째 안 나와서. 흔들리는 건데. 흔들려서 못 나왔잖아. 바람이 세가지고 흔들렸잖아. 자, 원수를 없앨 징조가 이사 7장이에요. 핵심이지요. 이 이사야서의 총 제목이 뭡니까? 큰 구원. 그럼 작은 구원도 있어요? 있으니까 큰 구원이 있지. 작은 구원은 뭐요? 부분적인 구원이요. 영혼 구원. 유대민족. 또 교회 구원. 그 세계 전체가 구원받는 게큰 구원이에요. 그 우리는 세계 전체를 구원시키는 머릿돌 재단이라고요. 그러면 이 태산이, 바벨론 태산이 무너지면요. 돌만 남아, 시원만 남는다고요. 그래서 어중이 바보들이 모여서 새 시대 복을 받아요. 따라서 나는 바보다. 세상에는 모른다. 예수만 안다. 그 사람이 사람이요. 예수 아는 게 지식이 아니고 진리를 알아요. 진리. 예수가 진리요. 이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 했죠? 예수. 그 모세가 예수 그림자인데 모세 때에 백성들이 모세를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고 두 명만 남았어요. 두 명만. 그럼 아담 후손들이 세세 계통이 선으로 가는데 노아 때 8명이 남았다. 다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예? 그럼 세상 불탈 때에 소돔 고모라 한 가정, 노세 가정 살았어요. 근데 여자는 진짜 못 믿을 게 여자야. 노세 여자가 노세 처가 있어요, 없어요? 이름은 뭔지 몰라. 더러운 거 이런 말만 못 해. 그래서 뒤로 돌아가다가 소금기둥이 됐잖아. 불 행복이가 하나님 행복을 터뜨렸어.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사해바다 갔다 왔어요. 사해바다 가본 사람 가본 안 가보면 내 보내주려고 사해바다 갈라고 지금 안 갔다 왔어요. 그왜손안 들어?
일반 바다보다요, 깊이가 100m 깊어요. 엄청 되게 때렸죠. 폭탄 떨어지면 땅이 파이죠. 그런 식이야.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못 나와. 그래서 염분이 0.3%. 거기는 자살 못 해. 냅다 들어가면요, 올라와 버려. 그 해녀들 같이 허리에 납덩어리를 차고 가면 자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노시대와 같다고 설교했다고요. 구약은 전부 신약의 사진 그림자요, 그림자.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종말에 살면서 우리가 갈 길이 무엇이냐면요, 구약을 보면 돼요. 그럼 아하스 왕때 전쟁이 났다고요. 그런데 아하스는 누구 아들이요? 김이세 아들이야? 누구요? 요담의 아들이 요담 성경 있잖아, 요담의 아들은 유다왕 아하스 했는데 왜 물어도 대답 못 학생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 되겠네, 이거. 그럼 우시아의 손자가 누구요? 요담이지. 요담의 아들이 누구요? 아하스지. 아하스 아들 히스기야지. 히스기 아들 므낫세지. 아몬이지. 요시아지. 여호야김. 요하난,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종말에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졸면은. 그래, 졸다 그랬대서요. 마귀가 잠을 주는 게 졸았어. 여러분, 마귀 없으면요, 왕권 못 받아요. 따라해, 용들아. 고맙다. 네 덕택에 왕권 받았다. 여러분, 일가 친척 가정에 용이 있어요. 예수 믿지 말라케. 구의사 재단 가면 욕을 해요. 그게 마귀요. 막 찔러 괴롭혀요. 하여튼 우리 재단을 괴롭히면요, 영의 편이에요. 막 목숨 바쳐서 도와주면 우리 편이에요. 알았어요? 그게 사람이요. 태어날 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사명. 가인의 사명, 아벨의 사명 달라요. 반대쪽이요. 에서 야곱 달라요. 사마리아 유다 달라요. 핵심은 유다요. 그 복받으면 유다가 붙어있다. 막대기 두개 붙여야 돼. 그 대한민국이 세계 유다의 사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온 세계 22억 중에서 유다에 붙으면요, 13사신 될수 있다 이게. 그 전쟁이 났는데 원수가 누구냐? 여기 본문에 아람 에브라임이요. 그 오늘의 아람 에브라임은 어디냐? 북한과 중공이요. 그 지도를 보면 금방 알아요. 자, 이것은 계란의 신운입니다. 신운. 이 생명, 신운이요. 그 신운 없는 계란은 무슨 계란이요? 오, 잘한다. 무정량이다. 정이 없어. 씨가 없단 말이요. 그게 정자가 없어, 정자가. 그게 없을 무자 해가지고 무정란이라. 하나 배웠지요? 정란이 없는 게 무슨 달이라? 무정란이라. 그거 21일 부하게 여면 병 안에 돼, 안 돼? 썩어. 석달가리야. 그래서 양계장에 키우는 배때리 안에서 한 마리 한 마리 키우는 그 암탉은 씨가 없어요. 장닭이 못 두가. 그래서 이 야적지에 그냥 야장 그냥 들판에 멋대로 뛰는 것이 암탉 장닭 만나서 알 놓는 것이 유정란이에요. 그 유정란은 3,000원이고 무정란은 500원이에요. 값이 차이가 많아요. 그렇게 그걸 모르고 씨가 없는 것도 씨 있다고 속이니까 안 속인다 안 보이니까 이것이 지구의 씨앗이에요 유다가 하늘 본부에서 유다를 딱 택해놨어요 그 유다는 원수를 이겨요 그이 유다가 누구냐 대한민국이요 그럼 한국 어딘데 상도동 있어요 지금 지도를 꼭 갖춰요 여기가 유다 사명이에요 그 보통 사람은 지도 봐도 뭔지 몰라요 예? 그럼 오늘 본문이 아하스 왕 때에 이 때가요 주전 736년쯤 돼요 예수 나기 전 700년하고도 36년 전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 지금부터 몇년 전이요 2700년 전이라 정말 옛날 예시대 호랑이 담배 피울 때입니다 옛날이요 근데 이 아람 에브라임이 큰 나라잖아요 그 손을 잡고 치고 내려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럼 일본이 우리를 쳤다는 거 하나님 시켰어요. 일본은 시큰이라고 지옥 가는 거예요. 천황폐하가, 지하폐하가 됐어. 원자탄도 못 내리게 무슨 왕호망이냐고. 예? 우리는 불바다돼도 요 하늘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왕 아하스가 벌벌벌 떨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종이 가는 거예요. 이사야하고 큰아들 스알랴, 이사야하고 인애자가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하스 만났어. 떨지 마, 떨지 마. 아이고, 떨리는데요? 그러면 진통제 먹어! 그거 먹으면 안 떨릴까요? 떨려요. 말씀 먹어야, 말씀 먹어야지. 그러게 하나님 말씀이, 이 에브라임 열지파 아람은 부지깽이다. 그 말아요. 그럼 오늘 이것이 개혁했어요. 이 예언을 개혁해서 종말에 오늘 유다는 대한민국, 에브라임은 북한, 이거 아람은 중공, 아수르는 소련. 이렇게 된 거예요. 그이 지도가 확대된 게 이쪽의 지도예요. 보여요? 그래서 유다는 원수가 없다. 원수가 오면 도망간다니요. 근데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14절에 처녀 잉태한 아들이 임마누엘이요. 그 임마누엘이가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당신 사명을 십자가를 승리했어요. 그다 그분이 다시 올 때는 임마누엘 새끼가 나왔어. 날개가. 그것이 마엘산 하사바스가 8장의 이사야 두째 아들이에요. 그럼 이 부지깽인데 이 북한이 부지깽이요. 근데 면전에 많으냐? 성경에는 이런 일시가 있어요. 유가 원칙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막느냐? 소련이 와서 잡아간다는 거예요. 언제? 65년 될 때, 치고 들어올 때부터. 그런데 북한 준공은 언제 생겼느냐? 40년 해방 후에 생겼어요. 예? 그 준공은 중국이 준공이지요. 어? 자유중국, 오늘 공산당 준공. 그 북한은 8.15 해방되고 우리 남북이 갈라졌다고요. 이승만, 김일성이. 그렇죠? 근데 성경은 65년 치고 들어올 때니까 그게 아니고 그 후에 그 전에 또 몽둥이 있는 것이 용역국가로 일본이 쓰임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일본이나 북한이나 중공이나 공산당이나 망하는 연대는 75년 5.15다 이 말이야. 딱 결정이 됐어요. 그게 30 여기 이사야 36장 7 히스기야 14년인데 아수르가 다 송장됐다 하룻밤에. 그게 히스기야 14년이에요. 그게 히스기야 13년이 유다왕 히스기야인데 왕된 지 14년 됐을 때 아수르가 내려왔어요. 이 아수르가. 근데 기도했더니 송장돼서. 그럼 우리 이것이 개혁하면은 종말에 아수르 소련이 종말에 유다를 치고 때는 61년도 5.16 군사혁명. 예? 내가 혁명할 때 군대에 있었어요. 그때 내 계급이요. 굉장히 높았어요. 육군 하사야. 일반 하사인데 내가 ST 말뚝 안 박았어요. 말뚝 박았으면 벌써 상사, 특무 상사지. 제대했지 벌써. 그게 말뚝 안 맞는 게 천만 다행이죠. 그게 평생 설교하게 생겼다 이렇게. 어? 이 세상에 딱 정년 퇴직이잖아요. 난 퇴직이 없어요. 내 친구가 나보고 자네는 퇴직 안 하는가? 나는 평생직이다 했어. 그러고 됐나? 여기 있다. 넌 퇴직했지? 그렇지. 71것이 이렇게. 78이면 퇴직했지, 벌써. 70대만 퇴직하거든요. 나도 퇴직할까요? 퇴직이 없어. 올라가는 게 퇴직이야. 응? 그래서 이 유다가 작지만은 계란의 신운이라 신운. 요거 없으면요, 부하가 안 돼. 이 지구가. 지구 어떻게 써요, 지구가? 지구야, 지구. 지구 보냅니다. 자, 돌아간다. 지구 돌아가는 거요. 이렇게 돌아가. 여기에 유다가 있다니까요. 이게 계란 같지요? 큰 계란 같아. 오리알보다 더 크다, 이게. 그, 이거 21일만 열을 가하면요. 삐약삐약이야. 삐약은 뭐요? 나 날라간다. 날피자야, 삐약이. 그럼 우리 21일 큰 전쟁이 여기 13사천의 육체가요. 선악과 벗어 던지고 날개만 나면요 이만의 날개로 그만 하늘로 가는 것이 주님 공중재림 정월 수분한 날이야. 그날 우리 결혼식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하고 결혼한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은 영인데 어떻게 결혼해? 그렇게 사람 된 하나님이 예수잖아.
그러나 육적인 이런 결혼이 아니고 영적인 관계가 부부관계다. 그만 부부관계. 여러분 남편이 누구요? 틀렸다. 하나님이다. 이사야 54장밖에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라. 예? 너희 남편은 여호와라 했어요. 학생들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 우리 계시록 강해책에 네 남편 여호와라고 다 써놨는데. 써놨죠? 그 장로교는 남편 누구인지 몰라. 조목사님 뭐 남편 하니까 뭐 기, 뭐, 저 깡패 남편, 뭐 부자 남편, 무슨 뭐, 뭐, 또 뭐, 사장 남편 그렇게 하더라고 다섯 개. 틀렸다. 예수님이 남편이라면 예수와 같은 법이 선악과 법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법이 성경이 법인데 여러분 남편이 성경이 남편이지 세상에 깡패가 남편이야? 응? 세상 남자가 남편이야요? 그건 동도깨비 살림 좀 살다 가는 거지. 동도깨비 알아요? 동도깨비? 아파트가 동두깨비 살림이요. 좀 살다 기분 나쁘면 이렇게 옆으로 딱 반대로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사는 게 세상 나그네 인생길이요. 계란 봤어요? 이큰 계란이요. 지구는 타원형이야, 계란이. 그러면 이 지구에 살면서 성경을 알고 살아야 사람이지. 성경 모르면요, 짐승이요. 그래, 하나님은 북쪽에 사는 건 북방짐승, 남쪽에는 남방짐승, 동방은 고레스 사람. 이사 45장, 내가 기름 부은 고레스가 사람이다 말이요. 그 유다의 해방은 고레스가 시키는데, 구약시대에 우리 표면적인 유다는 고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파사왕을 빌려봤어요. 페르시아 왕자. 네가 유다를 이제 회복시켜라. 70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역대하 36장, 에스라 1장에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배사서 목 잘라버리고 메네메네 대겔 우발하신으로 끝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수르바벨 단체 4만 9천명이 돌아왔어요. 이 시대 여러분 수르바벨 단체입니다. 사상이. 수르바벨 무슨 뜻이요? 나왔어, 어디서? 바벨에서. 나왔어요? 지금 들어갔어요? 근데 왜 3일째 안 왔어? 그 가짜잖아. 안 나왔잖아. 나왔다면 와야 될거 아니에요. 안 나왔으니까 그냥 그 붙어 사는 것이 좋아가지고. 예? 진짜 나왔어요? 그럼 여기 목숨 바쳐야 돼요. 여기 오면 졸음이 오면 안 돼요. 졸음 오는 사람은 안 나왔단 거예요. 바벨통에 숨어 같이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오늘까지 기독교는 2000년 역사에 7장 14절 한 절만 알았어요. 앞뒤는 전혀 몰라. 밤중이야. 근데 나는 50년 전에 알았다니까요. 앞뒤를 다 알았어. 네,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네 자를 만났죠, 네 자를. 동방 땅에 세일 역사 나온 지 오래. 북방 땅에 태생하여 월남하셨네. 그거야요. 월남했어요? 49년 4월 22일 날. 그래서 58년 3월 19일 날 계시로 해석 받았어요. 내가 그 끌려가가지고 7년을 배우고 목사 안수 받고 나왔어요. 목사 안수 받자마자 하나님이, 야, 여호수아야, 너는 그뭐 예표니까 올라오라 해서 물에 빠져 익사했어요. 예? 그러면 다시 혼자 부활할까 못할까? 하나님이 장난칩니까? 부활시키면 뭘 데려가? 3회 끝나시 데려갔지. 모세가 부활해서 했어요? 모세 부활했어요? 그때도 그런 사람이 생각해. 부활패가. 모세 부활 주옵소서 불렀을 거야. 그때도. 바보 같은 것들. 지금도 예표 시대의 종들이 내자 부활 주옵소서 하고 있어. 그 옆에 사람 들으니 이렇게 창피하거든. 그래. 저들끼리 모여서 골방에서 내밀 교리를 믿고 있어. 그 안전대 그런 사람들이요. 오병경만 하고 내자 부활 주옵소서. 내자가 누군데? 내자가 예수라 해도 아, 그 계급 올라갔다. 잠시 후면 오신데 그분이 누군데? 재림 예수인데 그걸 갖다가 인해자를 붙인단 말이요. 잘못됐지요? 예, 사람이 미치면요 길을 잊어먹어요. 여러분 미쳤어요? 미쳐야 되는데 예수께 미쳐야 돼. 이 세상 미치면요 마귀 종이요. 죽어도 말씀, 살아도 말씀이야. 예? 근데 우리는 선악과 때문에 실수가 많아. 선악과 우리를 밤낮 참소하고 밤낮 끌고 나서 죄를 짓게 만들어. 그렇게 눈 감고 자요, 눈 뜨고 자요.
눈뜨고 잠이 와요? 그게 이 몸의 잠은 육신의 잠은 잠들면요 송장이요 옆에서 불고 있고 뭐도 몰라 그렇죠? 그래서 도둑 맞잖아 도둑이 와도 모르고 자잖아 영적도 잠이 들면요 육신은 눈 뜨고 밥 먹고도요 살아도 말씀이 캄캄해 성경 피우면 뭐가 뭔지 몰라 앞뒤를 몰라 그 나는 성경 피우면 확 이렇게 밝아지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도 날 닮으세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농사 짓고 교회를 생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시골에 터를 잡고 응? 산락하는데 최순명 전도사가 나를 데리러 왔어요 저 충청도 계룡산에서 경상도 의성까지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래 14일을 계시록 공부를 가르치면서 집회를 했어요 시골교회에서 2주간 꽃배기로 난리 났죠 그런데 주일 학생들 한 50명 되는데 전부 입신을 해 입신을 막 성가 막 못 들어서 물러가면요 애들이 막 자빠져 가죠 쿵다쿵다쿵다쿵다 그다 쟤들끼리 뭐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입신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그때 말을 해요 야 금기차가 달린데 꽃밭이다 금이다 금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 30분 일어났거든 너 뭐 이렇게 너 모르겠대 그게 신비에 들어가 신비에 그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어떤 여자가 와서 교회를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게 노 회장이 와서요 그래서 막 책벌한 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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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쫓겨나서 그래서요 그 수도원에 갔더니 참 좋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나는 사력방 보는데 이거 다섯 번째 봅니다 지금 책이 낡아서 버리고 또 보고 여러분 성경 몇 번째요? 한 번째지? 두 번째야? 몇 번째요? 네 번째? 누구야? 네 번째 많이 봤는데 이거 상당히 오래 봐야 이게 낡아요 자꾸 볼펜으로 낙서하면 오래 못 가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 성경도 이런 건데 강단에서 읽어요 그분이 읽으면 나는 밑에서 들어요 근데 내 눈이 돋보기 학대기도 없는데 이 글자가 커져요 같은 성경인데 내 눈에 이 성경이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읽으면은 나는 밑에서 영적 해석이 와서 다르르르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이제 나는 부흥사다 부흥사야 뭐 알아주든 말든 부흥사야 내가 체험했으니까 그래 공부 마치고 이제 우리 신학교는요 하루에 9시간씩 공부를 해요 9시간 새벽에 3시간 낮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3, 3은 12 3, 3은 9야? 그렇구나 3, 3은 9 그래 공부를 해요 그래 이제 선생님이 설교 마치고 기도원에 가면은 우리 학생들은 자유시간에 내가 시험을 해봐 아까 조금 전에 되는 게 되나 안 되나 해보니까 안 돼요 창문 앞에 엎드려가지고 무릎 꿇고 아버지 조금 전에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은혜를 좀 줘보세요 하긴 해. 맨 까만 거는 뭐 글자고 하얀 건 종이고 뭐 학대도 안 되고 맨 그대로야 그렇게 내가 아 그래서 대표종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도망가고 붙어있었지 그걸 봤기 때문에 그분이 가다 자빠지면요 내가 이렇게 죠 목사님 힘들면 이런 그래도 말이 많아요 왜 사탄은 힘이 세지요 종은 약하죠 밀면요 안 자빠지고 아담도 자빠졌는데 솔로몬 천만 자빠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이 목사 제재했다고 뭐 하는데 스가랴 3장을 지어줬어요 짓는 거 짓다 해야 돼 성경 부인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옷 벗겨 제사해줬어 한번 실수 관계로서 피난 말아라 인간들은 용서 없이 여기지만은 위대하신 그것도 금방 잊어버렸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했어 그게 스가랴 3장 1절에서 8절 내용이야 성경은 현재 사건입니다 누가 해도 해야 돼 근데 대제사장 요소가 해야 돼 사탄과 싸웠어 하나님이 싸움 붙였지 예? 붙여놓고는 요소하냐 제지어라 제지어 내가 베껴줄게 내 사랑 불 그래서 제진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면 제 안 져요 하나님 허락해서 제 짓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 안 져서요? 그 죄 없는 사람은 1억 주택에 죄 없는 사람은
제 어머니 손 들어봐요. 통장에 1억 있어 지금. 당장 내일 빼줄게. 손 들어요. 그 봐. 없는가 봐. 쟤 없어요? 쟤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렇게 돈못 줘. 우리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벗겨서 이 지구를 준대. 지구 땅을. 이 지구본, 이 지구 전체를 5대양, 6대양 다 준다는 거야.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이 땅을 다 준대. 그러면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손 들어봐.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거 욕심쟁이야. 근데 3일째 안 나와서 못 준다, 기야. 못 줘. 성에는 하늘 잔치요, 세상 잔치가 아니에요. 예? 성에는 짧지만은 핵심 말씀이 폭탄같이 나가요. 열매가 문제거든요. 열매 돼야 되겠죠. 아담 썩었어. 아브람 다 썩었어. 다윗왕국 썩었어. 수르바벨은 열매요. 그 수르바벨 두 번에. 구약 수르바벨, 신약 수르바벨. 그 그림자, 실물이요. 우리가 수르바벨인데, 구약 수르바벨은 우리 형님인데, 우리 걸 미리 보여준 것이. 그것이 학개서그라의 수르바벨 구의사 재단 역사요. 그리고 우리도 74년 구의사가 왔죠. 그 대통령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해야 학개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거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님이 장로님이죠? 박정희 장로님. 아니요? 불교가 불교다, 불교. 불교하죠? 그 어떻게 그 사람이 학개서를 알고 정권을 이렇게 유신 정부로 바꿀까? 그 신기한 거 아닙니까? 누가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 김일성이 보고, 야, 너는 불금기 빠가지고 남침해. 하나님이 내려가, 네가 에브라임에 있게, 네가 동방에 살아. 그래서 우리 한국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다 사명자들이요. 근데 탤런트가요, 그 자기가 그 맡은 그 탤런트가 외우는 거 있지요? 응? 뭐요? 대본. 대본이야, 대신하는 거. 그럼 작가가 이제 드라마를 만들면은 그 각자가 맡아서 대본 하잖아요. 그 하다가 깜빡 잊어먹어서 졸다가 그 뭐예요? NG 나잖아. 다시야, 다시. 그 촬영하는 데 가면요. 한 번에 안 하고 몇 번씩 해야 된다, 이렇게. 그 감독이 신경질을 막 잘못하면 탤런트 막다 나가라고 쫓아내고 야단 참하고. 그 머리가 좋아야 그것 하는 거예요. 인물도 좋아야 되고. 탤런트. 여러분, 탤런트 못하잖아. 머리 나쁘지, 인물 나쁘지. 누가 써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탤런트로 쓴다는 거예요. 좀 팔짝 곤쳤다, 이게. 이사야 성경이 대본이에요, 대본. 이 대본대로 지금 유다가 갈 대본이 있고, 아람, 에브라임, 아수르가 할 대본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41장 4절에 만대를 정했다. 누가? 그분이. 창조자께서. 그럼 내가 정했는데, 내가 못하겠느냐?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소불능하신 나를 믿되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 같이 해주 없어서 하나님 그 부르래요. 같이 하겠다고. 여기 베드로가요. 이게 쓰더만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기를 싹 깎아버렸어. 그 예수님이 야칼 집에 꽂어. 지금 그 칼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귀족관도 부셔주면서 내가 하늘에 천사를 뭐 12영 천사가 오면은 이 로마 병정들 로마 국가가 싹 없어지면 어떤 놈이 나를 십자가 못 박으시겠냐 이놈아. 그렇죠? 대답 안 하셔. 예수를 잡아 죽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왕이 되겠어? 십자가 죽어서. 그게 로마도 탈렌트요. 예수 죽이는 탈렌트 사형 집행관이야. 그 로마 사람들 또 유대 교권 장로 대제사장들도요 다 예수를 위해서 일꾼을 해요. 근데 여기 악역이지 악역. 악역이지 악역. 나쁜 역할이지. 그러게 그들은 일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요 맞아 죽고 또 변화돼서 또 우리는 왕이 되고 세세 왕국에 가니까 진짜 팔짝 꿰쳤지. 노또 복권보다 더 낫지. 노또 복권이 100억인데 우리가 몇 억이 이게 몇 억짜리요? 세세 왕권이 몇 억짜리요? 돈으로 환산 못해. 엄청 비싼 거야. 여러분 다 돈덩어리야, 지금. 수백억이 여기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사지 또. 내가 100억짜리야. 야, 천억이다, 천억. 천억에 걸어간다, 지금. 세세 왕권이란 말아요. 그럼 딸이, 나는 세세 왕권이다. 제일 못생긴 것이 제일 복 받았다. 이 7장을 잘 아셔야 돼. 그 우리 원수가 이두 나라인데, 이게 치도 들어요. 그 우리 한국의 원수가 일본이 쳤지요?
아무 이유 없는데 일본이 조약 몇장 그만 잡아먹었어. 이 뚜껑 던져봐. 이게 찹쌀멋지거든. 찹쌀멋지 이렇게 생겨. 찹쌀멋지가 호빵같이 그 한국 애가 이거 먹으려고 해. 일본이 큰일 나서 야야야 내저 달떡 만들어줄게. 비행기 달떡 같아. 달같이 뛰어가서 그다음 이 우니까요 야 울지마 별떡 또 지어 부여먹었어. 그 답이 몇개참별 같아. 그게 우리나라의 신세야 신세. 일본 힘세다고 막 잡아먹고 뺏어가고 막 처녀들 잡아가고 남자들 잡아다 징병 보내고 응? 탄강에 보내고 탕 캐고 이렇게 정말 우리 민족이 고난이 많았어요. 왜요? 약소 민족 힘이 없으니까. 만날 정부에서 양반 상놈 찾고 쟤들끼리 뭐 싸우고 수양대군이 조카를 죽여. 그게 무슨 게 인간이야 그것이? 응? 그 왕위에 있으면 그 사람이요 조카 죽이고 지가 이 수양대군 나와보라 해요. 네가 삼촌이야?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거 잡아먹자고 돌았잖아요. 우리나라 저 비극이 비극. 응? 민비가 일본 칼에 날라갔죠? 예? 이런 나라가 어딨나 이 말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강한 대적을 붙인 것은 이 재단 들어서 세상에 소문 좀 내려고 이 5천년 동안 930번 전쟁에 났다고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예? 중국 큰 나라요. 5천년 우리 같은 역사인데 90번 전쟁 나서 90번. 예? 우리나라 뭐 금태가 배겠어요? 우리나라가 뭐가 좋다고 세계 사람을 다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나 그 말아요. 이제는 우리 재단을 뜯어먹으려고 용이 왔다니까요. 용본 사람 손들 봐, 용본 사람. 용본 사람. 이좀 엉터리구만 그려? 아니, 용 잡으라는데 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용을 잡아? 수륩밥에 바뀐다 용이라니까요. 소리 잘 들려요? 너무 센거 아니에요? 쎄? 괜찮아? 자, 그럼 이 원수가 언제 망할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래서 이 9절에 65년에 망한다고 딱 연대를 박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요? 다 다르지요? 다 다르지. 나이는 있긴 있죠? 나이 몰라요? 나이는 자기 나이지. 근데 유대 나라의 역사의 나이는 65년의 회복이요. 대단한 거 민족의 회복이 65년이라는 거예요. 보면 봐요. 자,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공산당 계획은요 헛꿈 꾸는 거요. 개소리야 개소리. 예? 공산당 정치는 개정치야. 예? 그 성경 밖에 종교는 개종교야. 그래서 개천지야. 예? 그리고 대저 아람의 머리는 중공의 머리는 다메섹. 다메섹이 지금 북경이 북경 알았어요? 그리고 다메섹의 머리는 그 다메섹 수도의 머리는 임금이 누구냐? 오늘 시진핑. 예? 시진핑이가 수상 맞지요? 주석이야 그것도 주석인가? 또 느시님이 에브라임의 평양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북한의 머리는 사마리아는 평양이고 수도가 그다음에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 아들이라도 느말리아 아들 에브라임인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했어요. 65년이죠. 언제부터 65년인데? 치고 들어올 때부터. 그 노할 때부터는 아침에 스가랴장 12절에 노할 때부터는 70년. 노할 때부터는 70년. 치고 들어올 때는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65년. 근데 출발이 다르잖아요. 노할 때는 70년, 1905년도, 치고 들어올 때는 1910년도, 5년 차이가 나요. 야, 우리 하나님 참 멋있다. 응? 일본 보고, 야, 너 대한민국을 먼저 다섯 가지 조약을 맺어라. 그게 1905년도 을사보호조약이요. 11월 달인데. 그 다음에 5년 있다가 잡아먹으라. 그게 1910년도 8월 29일 날이요. 잡아먹었어. 그래서 한일 합방이 돼서. 그 우리는 억울하게 다 뺏겼어. 바사바도 교회 종도 뺏기고 아들 딸다 뺏기고 성도 뺏기 이름도 다 뺏기고 한글도 뺏기고 가게 구개고 난이 눈에 나야 다 뺏겼어. 예? 안 뺏겼어요? 뺏겼다 이게요. 그런데 미국이 B-29 가지고 원자탄 두방 갔다가 일본에 던지니까요 무조건 항복이야.
천황폐하가 그만 땅속에 들어가서 지하폐하야. 예? 그래서 일본이 망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치고 들어올 때부터 65년이 돼야, 응? 원수 많은데, 1910년도에서 65도 안 했게 답이 나와. 75년도죠? 75년도 승리가 성경 승리인데, 여기 7장, 8장에 이제 이사야 두 자들 태어나면 그 애가 아빠 할 때가 75년, 65년이 되는 거예요. 답이 그 나와. 8장에. 예? 이사야 아들 두 명이죠? 큰 아들은 이사야 아하스 만나러 갔고, 둘째는 아직 안 태어났어. 그 둘째는 학계에서 가라서에 74년 구의사에 태어났는데, 응? 그래서 순금 등대로 흑암을 뚫고 나가는 거요. 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조상들은 성경 모르니까 96년 전에 3.1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는데, 대한독립 만세. 기민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노래 있죠? 내 옛날에 다 했어요. 나이 많이 잊어버렸지만은. 아는 사람 있어요? 한번 해봐. 해보라고 또안 하네. 기민년 3월 1일. 어이, 잘한다. 잘해. 그러면 그때 다 자폐가 죽었지, 뭐 독립언제 됐어요? 하나님 독립은 그게 아니고 2사 7장 9절에 65년에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독립입니까? 그래서 팔장에 애가 하나 태어나잖아. 독립적인 애가. 순이. 순이 맛있어? 고목이 맛있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더니요. 새순을 뜯어오세요. 고목 늙어 빠진 거 따지 말고. 그 살짝 끓는 물에 삶아서 참기름 쳐서 된장 묻혀서 밥 비벼 먹으면 엄청 맛있어. 산나물 순이. 그와 같이 자연 계셔가지고 우리는 영적으로 순해져 다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싶대. 참기름 발라서. 그래서 삶아 먹겠대.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하대. 그래서 우리 하나님하고 영적 관계, 부부 관계예요. 예? 여러분, 여자가 보들보들해야 되지. 뻣뻣하면 재미없잖아요. 안 그래? 그게 늙은 할머니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옛날 임금들은 자꾸 장가를 가. 왜? 해파란 게 좋거든. 어린 것이. 그 솔로몬이 천문 가서 장가를. 여러분도 그때 같으면 장가 천문 갔을 거야. 예? 그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구약은 육적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거울이고, 영적 생활로 이 바벨론 세상에 가면 음녀니까 하지 말고 신앙 절개 지켜서 이사야 본문 1장에서 69장 가면요, 그만해. 나라가 하루에 생기고 민족이 순식간에 가면요, 동방에서 세계 통일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큰 구원이요. 영적 구원, 가족권, 자손 만대 구원받아. 그 65년 안에 망한다 했죠. 그럼 이게 역사를 보죠. 역사를. 이 역사가 구약에 있었나? 65년이 아니고 1년 만에 망했어요. 여하수왕 때. 자, 열왕기하 16장, 열왕기하의 역사서인데, 열왕기하 16장 보시면 이 역사가 있어요. 응? 1절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 느말랴의 아들 베가 17년에, 이게 사마리아거든요. 느말랴의 아들이 베가가.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우상숭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우상 따라가 솔로몬 같이,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산아들을 제물로 바쳐서요, 왕이요. 미쳤지요? 예? 여러분도 아들 부처 앞에 갖다 바쳐? 없지요? 그런 사람. 근데 구약에는 므낫세도 아하스도 이두 사람이 자기 산아들을 아빠 하는데, 야, 미안해. 니, 내, 나 외에서 죽으라고 몰래 우상 갖도록 밑에 불 떼고, 막, 우상 높 부채가 막 뜨거워진 그 애를 얹으면 애가 뜨거우니까, 아빠. 아, 가만히 있어. 내가 왕이겠는 죽어.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똑똑하죠? 오늘 기독교는 기독교 양떼를 다 묶어가지고 다불실세가 공산당에 바쳤어. 그게 에큐메칼 운동 다 원론이에요. 그때 죄는 부분적으로 조금 죄지만은 오늘의 세계화가 됐을 때는 기독교가 하와가 뱀 따라갔었지 오메가 또 따라갔다고. 그거 찾아와야 돼, 우리가 가서. 찾아오려면 힘이 무척 세야 돼. 그게 첫 장거지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입만 열면요, 산이 무너져, 공산당 무너지고, WCG, KGS 다 무너지면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 것이 이사야 80장 있죠? 이사야 몇장 있어요? 88장 6절이잖아. 아니야? 66장이야? 66장, 그렇다. 66장이다. 67절에.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이 전쟁이 났으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큰 형님이 아수로, 여기 아수로. 아수로에게 금을 보내, 금을. 솔로몬 성전 금을 보따리 사가지고 뇌물을 보내. 그래서 아수로는, 주님이 왜금 보냈지? 형님, 저 아람이 우리를 자꾸 괴롭히니까 좀 도와달라. 알았어. 그래서 아수르가 군대를 파송해서 느시는 목을 딱 잘라버렸지. 그 해에, 그 해에. 뭐 60년 갈 것도 없어, 그 당시는. 그렇게 이 이사야 예언이 구약이 아니란 거지요. 아니지, 분명히요.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하라 그러지, 다시. 그럼 다시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한 군데. 다른 데는 못 해요. 모르니까. 사명을 모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보낼 때는 일려줘. 야, 이거 이렇고, 이거 이런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가다가 동무 만나서 놀아버렸어. 그럼 그 주인이 시키는 게다 까먹고는 해가 졌으니까 왔어. 코가 쑥 빠져가지고. 야, 갔다 왔느냐? 아니요. 친구 만나 놀았어요. 너 이리 와. 사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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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예언 안 하면요. 하나님 사포네 이렇게. 금년 사포네면 내년에 죽어야 돼. 사포낼까요? 그까지 할 거요. 하나가 힘들지, 배고프지, 핍박받지, 욕하지, 이 미친 년들이 또 계시록 전에 다 하지,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응?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요, 할수 있어요. 그 사랑 못하면 절대 못해요. 여러분, 예수 사랑 안 하는 사람 많아, 여기. 자기가 더 예수 같아. 자기가 예수지, 예수가 따로 없어. 여러분, 몸이 예수지요? 배를 좀 봐, 배 나온 사람 다 예수야.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살잖아. 예수님 복 주세요. 예수님은 부자빵에 복받같이냐? 네가 복받으려면 나를 왜 죽으라는 거야? 목숨을 바치면 내가 복 준다는 거야. 그게 마태 16장 24절이요. 예? 얘는 복받을 거요? 죽으세요. 예수 위해서. 예수 이름만 갖다 놓고는 뭐 부자빵에 두드리는 뭐 도깨비 방맹이야 지금 예수가? 기복적인 신앙 틀렸어요. 예수 이름 가지고 부자 되는 거죠. 사기꾼들이요. 예수님은 남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그 부자 되는 예수가 아니요. 구원의 예수지.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이지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부자 보고 너 죽을 놈이라 그래요. 예? 예, 마태 19장에 부자가 왔지요? 예수님 영생 좀 주세요. 알았어. 다 버리고 와. 가다 안 하는 거예요. 못 버려. 어떻게 번 돈인데 버려. 아까워서. 그게 영생 못 받았어. 영생 받을게요? 버리세요. 세상을 버리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세요. 바울같이. 그러면 앞장설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5절의 용. 열왕기하 16장 5절이요. 이때 아람왕 느신과 이스라엘왕 느마니 아들 베가가 2사 7장과 똑같은 역사서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왕 느시니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에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려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이름도 더럽게 기네 진짜. 디글라필레셀이 아수르 왕 이름이. 근데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꼴 좋다. 이거 하나님의 종인데 왜 공산당 종이 됐나 이 말이요. 예? 예, 푸틴이 우리 대통령 오락해요. 전쟁 승리 70주년이라고. 소련이 2차 전쟁 승리 70주년. 미국도 같이, 영국도 다 같은 승리 국가요. 우리는 패전 국가지만은. 응? 그런데 아베도 오느라, 김정은도 오느라, 박근혜도 오느라 오락해. 그렇게 오바마는 뒤에서 야, 가지 마. 내가 있잖아. 응? 가면 좋지 못하게, 이게 참, 우리 정부가, 대통령이 청와대가, 딜레마에 빠져, 딜레마. 이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이야. 그, 가면은 오바마가 싫어해. 안 가면 푸틴은, 아, 이놈이 연나 이펜 안 나오고. 그게 우리 대통령 입장이 곤란해, 지금. 그 청와대 가면 안 됩니다. 청와대는 사람 못 사는 거. 그, 외롭고, 고독하고, 어차피 형무소가 똑같아. 청와대 가면요. 그 사람 꼴이 아닙니다. 가지 마세요.
제가 내 대통령 오락해서 가지 마세요. 그 고민거리 잠도 못 자요 지금요. 아, 비서실장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비서실장 이병기지요. 그 이병기가 내 친구 같아. 군대 같이 했는데 얼굴이 막 달라졌던데. 그 나이가 몇 살이요? 이병기 씨 나이 몇 살이요? 한 60? 그럼 아니다. 내 친구는 70, 75살인데 이름이 갖고만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이 유대나라 정치가 성경 핵심인데요. 그게 우리 거울이요. 그 오늘은 한국이 세계 중심이요. 그 애굽 땅 중앙재단이요. 예? 여러분 대단한 땅에 삽니다. 하나님이 직통 말씀 듣는 본부의 교회가 세워져서 구의사 재단의 하늘 본부 교회에 바로 지교회, 지교회.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인본주의로 하나님 안 믿고 그 아들을 우상에 바치는 의미 믿겠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 협상죄 짓는 거예요. 자,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거선해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예? 물질 공세야. 돈을 보따리 써가지고 금을 은을 써가지고 아수르 왕의 신하에게 야 이거 가지고 저기 우리 큰 형님 아수르에게 갖다 주면은 무슨 해결이 날기라 갖춰서요. 그때 해결 났어요. 보세요. 9절에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느신을 죽였더라. 느신이가 시진핑이야. 요즘 소련이 중공을 잡아먹어서 이게 다니엘 7장 7절에 넷째 짐승이 지독한 짐승인데 거기에 뿔이 10개가 있는데 작은 뿔이 나와서 10뿔 중에 셋을 뽑아먹어. 그 세 뿔이 몽골 중공 조는 북한. 그래서 세기 빠져서 언제 75년도에. 예? 나는 다 알아요. 이미 세상에다 판결은 났어요. 성경도 심판했어요. 사람이 살아있어도요, 송장이요, 송장. 그 이 말씀 먹은 사람은요, 3일 반 죽었다 송장에 올라간다니까요. 다 송장은 못 올라가면 하나님 영광 누가 돌려? 하나 영광 돌려 유달 택해놨는데, 송장은 송장이도 올라갈 송장은 여기 모이고, 송장은 송장인데 못 올라간 사람은 저쪽으로 모여 어디로? 순복음 교회로. WCC를 깔았고 그 숫자 많잖아. 그 사람들은 종말을 몰라요. 심판도 모르고 북방도 모르고요. 동방에 살면 동방에서 몰라요. 여러분 따라서 죽어도 알고나 죽자. 그 병원 가면은 의사가 다 종합 검사해서 당신은 암이 들렸는데 6개월 시한부니까 가서 편안히 그 마음대로 먹고 그냥 죽으라 해 의사가. 어? 그럼 그 사람 소망일 수 없어요. 그 이 지구 땅에 아담이 너 선악과 먹었지 너 정령 죽으리라 사형 선고 내렸어. 그래 930살 사고 죽었어. 그 후손들 다 죽으러 왔다고요. 태어날 때 죽으라 따 하고 그래 갈 때는 간다 공수래 공수거야. 예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나는 영생이니까 따라서 나를 믿는 사람은 육이 죽어도 부활하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어. 11장 25절이야. 어딘지 몰라도. 요한복음인가? 그렇게 말하다가 선생님 죽었어요. 오빠가요. 가보자. 갈 거 없어요. 하면 4일이 되는데요. 벌써 냄새 나는데요. 그래도 가봐. 그게 동네 사람들이 야 나사로를 참 사랑했구나. 죽어도 저렇게 사랑한다. 여러분 친구 죽으면 장례 갑니까? 그 무덤에도 갑니까? 뭐하러 가 거기? 죽었는데 예수님은 가보자 하니까 아, 참 너무도 참 눈물 흘리고 예수님 세 번 울었거든요. 친구 나사로야 그 왜 거기 자빠져 누웠느냐? 돌문 열어라. 일을 저지른 거 지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네, 현재 보여줄게. 나와! 이렇게 송장이 나왔어요. 수건 막 감고 수의를 감고. 야, 그 예수님이야. 송장에 그 수의가 풀려라 하면 풀려요. 근데 사람 할 건 사람 시켜. 니가 풀어놔. 그럼 암죽끓이다 먹여. 예? 근데 살리는 건 여섯만 살리지 사람 못 하잖아. 돌도 사람이 옮겼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돌 물러가라. 송장 나오라. 옷 벗겨라. 죽 먹으라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사람 할 건 사람 하고
당신 할 거면 하는 거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가 동방에서 주인인데 우리 보고 네할거네가라고, 그 전도해, 데려와, 응? 그 니는 설교해, 말씀을 내가 밝혀줄게. 그래 하는 거요. 그 예수님 우리 없으면 일 못해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는 멸치채인데 보면 날 집 밟히지만요. 밟히는 게 역사요. 밟혀도 속에서 홍두깨가 안 나와야 되는데, 속에 홍두깨라면 하나님이 다시. 그래서 50년 해도 아직도 다시야. 오늘도 다시야. 여러분, 누가 건드리면 속으로 감정 있지. 두고 보자. 한번 걸리면 씹어먹는다 하죠. 그런 마음이 없어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찔려도, 아이고, 시원하다. 좋다. 했는데, 그게 선악가가 그리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같이 있어도 인사하는 사람이 인사합니까? 우리 인사했어요? 누구 인사 안 했지? 내가 말 안 해, 지금 알고 있지만. 왜 인사 안 합니까? 뭐 잘났다고? 의인이요? 똑같은 죄인인데. 따라서 인사합시다. 자, 옆에서 손 들어. 손 잡아. 인사합시다. 진짜 해야 돼요? 같이 하지 말고. 자, 그러면 이 구약 역사가 65년 필요 없지요? 그 해에 해결 났는데, 성경은 분명히 65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말의 주님 올 때 주님 만날 사람은 대한민국의 애굽 땅 중앙재단에 종들이 가는 거는 연대가 구원은 65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10년도 쳤다. 일본이 쳤다. 그 다음에 45년도 6.25 동란 났다. 그 다음에 결론은 대한민국에서 수륩발 머리 돌아간다. 그 입만의 날개가 펴진다. 그것이 순의 역사예요. 우리 3.1절은 뭐냐? 순이 나와야 해결돼요. 순이 나오는 것이 65년이고 스가랴장 70년이고 우리 제단에 나와서 인치는 역사 인다 맞아야 하나님 마음이 슝 해가지고 새시대 가는 거예요. 그 세계 중에 제일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요. 그러니까 이름이 대강이야. 누군지 몰라도 소강이야 중강이야 대강이야. 좋다. 응? 이름 좋다. 응? 난 혼자 좋아하는 것 같아. 좋긴 좋아요. 시큰 얻어맞고 좋아. 그래, 얻어맞아도 좋다, 이게. 다 뜯어먹어라! 하나님은 기초강만 남아도 죽어온다 했다. 마귀는, 우리 뜯어먹는 게 마귀요. 마귀 종 있어요? 당신 주인이 마귀야? 그러면 유다를 뜯어먹어. 그, 우리 주인이 예수라면요, 보태줘. 보태줘. 도와줘. 만져주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주 만나고, 통해. 근데 마귀가 쓰면요, 미워서 안 만나, 안 통해. 딱 막혀서 38선이야. 38선이라니까요. 그 본문 봐요. 자, 65년에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65년에 망한다, 패한다. 따라하세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65년을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서 탈진이라. 그 믿고 굳게 설 거요? 안 믿고 자빠질 거요? 뭘 믿어? 65년을, 연대를. 그게 언젠데? 75년 5.15. 예? 이게 75년 5.15요. 6천년 만에 세워진 은빛 십자가. 높이 들자 성상 깃발. 5.15의 날림은 40장 성가 받았어라. 그 예표 때 10년 전에 이 목사님 수도원 다 지놓고 이 깃발이 팍팍 흔들려. 눈 떴는데 보여. 계룡산 상상 항도봉에서 꼭대기 가서 기도하는데, 이내자야, 너 십자가 태극기 들고 북진해야 된다는. 그래서 수도원 8개월 만에 마치고 5월 15일에 이 기호를 꽂았어요. 우리 수도원 앞에 반석이 한 30평 되는데 바위가 쭉 갈라져서 이상하죠? 그 하나님이야, 내가 깃발 꽂을 자리를 만들어 놨을게. 네가 가서 새꼬창으로 흙만 파내고 그냥 꼽아. 그래서 가보니까 바위가 갈라졌다. 그다 딱 꼽으니까 딱 맞아. 밑에 석자 들어가고 세면 한 숟가락 딱 바르내겠구만. 안성마침이야. 그 아침 7시 귀 올려. 12시 내려. 뭐 하나님은 아침의 신이지. 밤의 신 아니니까. 그래서 항상 7년 동안 기호를 세워 뽑았다 내리고 올랐다 내리고 했어요. 근데 기호가 일로 왔다니까요. 응? 여기 와서 감사하죠?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요. 예표가 세운 기호는 순의 기호요. 그 순이 나왔으니까 기호가 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인수인계니까. 그런데 10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뭔 징조?
원수 망할 징조를 구하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안 믿으니까 안 구합니다.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믿음 없어요. 나는 우상이 더 좋아요. 그 말이야. 응?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믿음이요 반역이요 반역이야. 3.1절 사상이 대한민국 3.1절 일본 아닙니다. 일본은 3.1절 반대합니다. 왜? 일본은 대적하는 게 3.1 사상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나라 지키는 게 3.1 사상 아니에요.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에게 있다. 싸워야 산다. 타협치 말라. 아담 해가 뱀하고 타협해 죽었어요. 오늘 기독교요, 일본과 친일파, 일본 기독교 연맹, 한국 장로교 27회 총회 때, 1938년도 내가 태어날 때에 10월, 9월 13일 날 평양에서 신사참배 장로교 27회 총회장 홍택기 목사가, 홍신 아빠! 총회장이야. 그래서 일본하고 손잡고 절하는 거야. 여기다 있죠? 이거 보세요. 여기 27회 총회 한 서기가 쓴 거요, 여기. 이거 봐서요? 각 노회 다, 또 노회장 이름이잖아요. 응? 현실이 이게 우리 시대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대로 이게 되는데, 성경을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인본주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시킨 대로. WCC도 마귀가 끌고 가는 거요. 그거 따라가는 거 다요. 14총회 했잖아요. 그러면, 13절에, 이사야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하나님이 왜 괴로움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괴로움을 받습니까? 사랑 부어 주려고요. 그래서 14절에요. 요절이요, 요절. 그러므로 일이 이렇게 됐다.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버린다. 왜? 영광 받으려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내게 주실 것이야. 무슨 징조? 뭐 환갑 잔치 하는 징조야? 아들 낳는 징조야? 뭐 장가 갈 징조? 무슨 징조? 원수 없을 징조. 그 성경은 원수 없애는 책입니다. 성경으로 마귀를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마귀가 뭐 기록됐는데? 야, 신명기 8장 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어머 뻥 하고 넘어졌어. 예? 넘어졌어요. 성경은 누구 잡는 책이라? 마귀 잡는 책이다. 그 성경 다 알고 계세요? 읽어 들으면 뭐 내용을 알고 있어요? 외우지는 못해도 정말 다 알아요? 그래 우리가 20년 전에 성경 시험을 쳤어요. 노랑일 있을 때왜안 하느냐? 내가 귀찮아. 점수 매기기 싫어. 한 100장씩 나오면요, 그, 이틀, 3일 해야 돼요. 그, 자주 틀리면 또 고쳐줘야 되고, 에이, 못하겠다. 그걸 안 해보고 있어요. 그때 공부할 사람 공부 많이 했어요. 한번 해볼까, 또? 해볼까? 문제 내면 답 싸오고. 답을 써도, 걷는 게또 잘하는 사람도 물어가죠. 이거 요즘 스마트폰 있으면 또 도둑질 더 하겠다, 또. 그 우리가 내는 문제는 사람이 못 풀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 사실은요. 문제도 답도 성경이 있어요. 있는 걸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어려워 사실은 모르니까. 그럼 하나님이 친히 징조 준 것은 유다 승리를 위해서 줬던데 그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징조를. 그럼 따라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게 북한과 중공이 망한 징조요. 그럼 김정은 오줌 싸겠지? 뭐 우리 망하는 징조가 성경에 있다고? 있다. 7장 14절이다. 그 말이요. 그 북한에 기독교 없지? 없거든요. 무신론이니까. 중공도 이것들 망하는 징조가 예수 탄생이 징조요. 그 예수 탄생 언제 했어요? 2015년 전이야. 그렇죠? 그때부터 예수가 처녀 마리아에 태어날 때에 벌써 북한 중공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지금 장로교 몰라요. 모르니까 설교를 못해요. 예?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던 교회에서 처녀 성탄절이 북한 망하는 징조라고 들어본 사람들, 그것도 한 5억조, 5억조. 그거 듣고 온 사람. 예? 내가 돈 많다. 왜?
못줄 건데 뭐 배가 줘도 괜찮지. 못줄 건데 뭐 답을 모르는데 뭘 주긴 줘. 내가 알면은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내가 얼마나 좁쌀인데. 예? 내가 좁쌀 열강 소문났어요. 응? 그런데 오기 뭐 이름이요? 근데 못줄 바에는 뭐 50억도 괜찮다 이거야. 응? 그러면 처녀가 아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다. 마태 1장 18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는데 임신이 됐더라. 천사가 가브리엘에서 복 있는 여자여, 네 뱃속에 예수가 들어간다 하니까요. 난 처녀라고. 처녀. 야, 처녀가 하는 거지 가부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을 울었거든요. 아이고, 장가 못 가겠네. 이 처녀가 임신해서 이렇게 배가 불룩한데. 그래서 슬그머니 돌아누웠어. 그 마리아가 섭섭해. 저놈은 남자가 낳아버린 애기 뱃닦고, 이거 사람 애기 아닌데 하나님 아들인데, 그게 이걸 누가 이저 하합을 시켜. 그 천사가 왔어요. 가브리엘, 야, 요셉아, 그너 마리아 마리아 임신됐지? 그 사람 씨가 아니고 하나님 씨앗이라. 그런 것도 있어요. 있어. 성경 딱한번 있지. 이사 7장 14절이야. 그게 너 집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요셉이 깨닫고, 예? 그래서 마리아가 안 죽고 살아남았다고요. 그래서 애기 없고 애기 부인 갔다 와가지고 애가 12살이 됐어요. 애기 예수가. 그 유월절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율법 학사하고 주거니 밖에 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육신의 아버지 엄마가 아들도 안 찾고 쟤들끼리 먼저 갔어. 300길 가다 보니까 아기 예수가 없어서 미아가 됐어. 그래, 아이고 이놈 자식이 누구, 우리 간장 다 녹이네. 그래 가니까 성전에서 졸면서 말이야. 응? 성령 박사하고 얘기를 해. 그게 아기 예수야. 왜요? 왜나 우리 걱정시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뭐 걱정이요? 딱 대단하죠? 그거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지 누가 아냐 이 말이요. 그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어머니도 잘 모르는데, 예? 누가 알겠냐 말이요. 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령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 재림할 때 쓰이는 종이 순이란 말이요. 그게 본문이 있거든. 15절, 15절. 15절이 재림이요. 자, 15절. 그가 예수가, 아기 예수가 악을 버리며, 이게 아마겟돈 계시록 16장에도 악을 제할 때인데,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돼. 여러분, 악이요, 선이요. 누가 생각해? 아니, 악한 일다 하는데 뭐 악이야, 아, 선이야? 응? 세상에 악한데 세상에 빠져 사는데 어떻게 선이야? 선을 되려면은 이 말씀 다 먹고 하루에 제 악을 제해야 되지. 초막절에 가서 선을 택할 줄알 때에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그랬죠? 버터꿀이 뭐요? 적과 꿀. 가나안 복지 적과 꿀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 예행된 셈이 모세의 출애굽, 여호수아 갈렙이 벗겨 메고 가나안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모델이요, 모델. 그럼 어른들 300만 명 이스라엘이 400년 애굽에 종살고 나왔는데 양잡아 먹고 피바르고 나는데 시내산 앞에서 죽어버렸어. 왜요? 십계명 안 믿어. 오늘 기도가 2000년 동안 이렇게 20억이 나왔지만요, 거기 14, 40 뽑아내면 다 죽어야 돼요. 거기 출애굽과 똑같은 역사예요. 그 송장 될 거요, 요단강 건너갈 거요. 그 벗겨 있어요? 인,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야 돼. 그 도장 찍으면 몸이 변화돼 올라가는 거예요. 그 16절, 대저의 아이가, 아기 예수가, 자, 9장에 가면은 아기 예수의 이름이 다섯 가지지요. 기묘자 모사. 11장에는 싹으로 왔지요. 그 다음에는 40장에는 위로하러 왔지, 위로하러. 1절에서 8절에. 42장에서는 상한가대를 치료하러 왔지요, 치료하러, 구원하러. 그 다음 53장에는 죽으러 왔지요. 그 다음에 55장에는 생명의 양식이 떡이죠. 그 다음 62장 은혜해 왔지요. 책 듣고 갔었지요.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신. 대저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방의 땅이 65년이요. 이 구절에 65년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가 대한민국의 65년이 75년도 우리 제단에서 승리했다는 것이 8장에 답이 있어요. 7장의 질문에 8장에 답이 나온다고요. 성경은 지판에 문제가 있고 답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미워하는 땅이 에브라임 아람 맞죠? 맞아요? 공상당 싫어요? 아, 강원도 이승복이 모르겠어요. 초등학생인데 새벽에 자는데 공비가 와서 야, 일어나, 일어나. 그게, 공상당이거든? 깜짝 놀라서 학교에서 배워서, 나 공상당 싫어요! 하니까요, 이놈의 자식이 입을 찢어서,
그래서 이승복 기념관이 있잖아. 예? 여러분 공상도 좋아요 싫어요? 그 목사들 좋다고 따라갔거든. KNCC, WCC가.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들에 진포고 이사 56장 9절에 보면요. 저 아수르 푸틴 짐승아, 예? 저 밥사발 있는데 유대 가면은 소경 김우글이 목사가 많어. 다 잡아먹어. 예? 강당 심판, 종들 심판, 첫째 하, 5개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그때 쓰는 종이 수르바벨인데 본문 8장에 보면 이사 둘째 아들이 어린 아기요. 순이요, 순. 그런데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는 것은 심판이거든요. 아마겟돈에서.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그게 6.25 전쟁 났잖아요. 지금 휴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에브라임 오는 게 아니고 더큰 놈이야. 아수르가 왔다. 그 봤어요?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아수르는 에브라임 아니에요. 큰 형님이요. 예? 이거 봐요. 이거 아수르지요? 이름이 온다는 거예요, 이름이. 이름이 유다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면서 이거 잡아먹어. 두 부지깽이를 뽑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7장 7절 8절이 있어요. 예? 이 성경은 다 짝을 맞추면 다 해석이 돼요. 근데 열매는 순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요. 이사야 집에서 두 번째 아들이 나와야 돼요. 그게 8장에 역사요. 임마누엘 날개는 역사의 날개요. 그 예수님이 철장에서 받았는데 그 철장에서 언제 쓰느냐? 이 북방에 들어올 때에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 수르바벨이가 머리띠를 가졌는데 스가랴 4장 7절에 그 돌만 내놓으면은요. 한국 괴롭히는 모든 바벨론 세력이 싹 무너지는 것이 초막절 날이에요. 초막절은 7월 15일이요. 오늘 3월 1일이죠. 이제 넉달 남았네. 초막절이. 금년에 되면요. 여러분 세상 꿈다 무효야. 뭐 집질 계획 청산이 해놔서요. 아파트 질 도봉 떠났다고 그거 다 무효라. 올라가는데 그것이 못 올라가. 그 청산이 다 불태워 올라가지. 이 땅에 지금 언제 집 주고 살 시간이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수르 올 때에 살아남는 길이 뭐냐? 8장 거예요. 8장. 자, 8장. 여호와께서 1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해서 세계 사람이 다볼수 있는 강고판. 응?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그 글자가 뭔지 마헬 살렐 하스바스야. 이거 처음 들어봤지요? 이거 은혜 시대 사명 아니요. 은혜 시대는 임마누엘 할렐루야가 통하는데 이제는 안 통해. 이제는 북방 올 때는요. 임마누엘 해도 나도 알아가요. 네 마헬 살렐 하스바스 뭐지? 마헬 살렐 하스바스 뭐지? 처음 들었는데 너 죽었다 이제. 그래서 이 이름을 가져가면 아수르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름값을 이름값을 해. 모세는 모세야. 율법 받은 사람이야. 예수는 죄에서 건졌어. 우리는 환난에서 건지는 것이 임마누엘 날개라니까요. 그래서 이름이 달라요. 야곱을 뻥튀기하니까 뻥튀기는 커지는 거지요. 야곱이 두 글자가 뻥하니까요. 이스라엘 네 글자가 됐어. 축복 이름이, 승리 이름이요. 그 이스라엘을 2000년간 영원만 그러는데 육체도 이제 뻥튀기 하면 해야 되거든. 육체하니까 이게 여덟 개 돼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만 내 여덟 글자. 제곱이 제곱. 이사는 8이야. 2는 4. 이사는 8. 따라 2는 4. 이사는 8. 뭐 구구단병 오는 거야 지금? 뻥튀기야. 그러면 성경대로 여덟 글자 따라가야 되겠죠? 안 따라가면 아수르 밥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명령받아서 하나님이 이사야야, 그너 부인 어디 있냐? 집에 있어요. 동침에서 아들 노래. 예? 예수님은 동침에서 노다 아니요? 예수님은 성령이 되고 이 이사야 둘째 아들은 동침에서 나서요. 그게 육적인 아들이죠. 그 삶이 커. 그런데 3절 보니까요.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엘 살레 하스바스라 하라.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 아브라함이가 아브라함 되었어. 사레가 사라야. 상순이가 대강이야. 이유성이가 인애자야. 요한아들 시몬이가 베드로야.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은 승리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 복 받는다고 장명소 가서 이런 돈 주고 짓지 내가 지줄게 오라. 세상 이름은 복이 없어요. 다 저주요. 사명 이름이 복이지. 그래서 사전에 이 아이가 이사야가 둘째 아들 넣는데 큰아들은 죽었어. 이내자는 죽었다니까. 그럼 안수받은 사람이 둘째 놈이야. 그 놈이 지금 어디서 설교할 거야. 근데 내 아빠 내 엄마를 할 줄 알겠네. 돌도 안 됐어. 태어난 지 8개월 됐어. 그 우리 재단은 언제 출생했어요? 이 재단 출생이 생일이 언제요? 다리용왕 2년 구의사야. 74년 구의사에서 애가 나왔어. 빽빽하고 나왔어. 근데 8달 되니까 벌써 소련이 아수르가 우리나라 원수 북한 중국을 잡아가는 것이 65년 그 해가 75년도란 말이야. 다 너무 기막힌다 그냥. 예? 우리가 눈을 떠서 뭐 계산할 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이 성찬하는데 애가 나와서 아빠가 있을 때 그때 벌써 하나님이 해결된 거야. 그게 75년 5.15 높이 들자 성상 깃발. 예? 동방 역사요. 꼭 처음 듣는 것 같지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근데 웃지도 않아 왜? 은혜가 안 되지요? 뭔지 멍청하지? 이 멍청이야. 뭔 말이 앞뒤가 맞아요? 통해요? 자꾸 들으면 통해. 첫 단계 계도요. 응? 3년만 있으면요. 한우천 따지 한대. 난 못 봤지만은. 응? 요 이제 몇 년 됐어요? 3년은 넘었어요? 근데 조는 거야. 조는 개야? 자, 그러면 우리 원수가 분명히 다메섹이 있고 에브라임 있죠? 북한 중공이. 어떤 이미 잡아가는데 아수르 온다 했잖아. 7장에서 16절에 왔어요. 그게 언제 오는데 때가 75년 5.15야 예? 그래서 5.15 승리 기어 세우고 8.15 다시 헌하고 7월 달에는 초막절 지키고 그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 노랑물이 아수르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입니다. 아수르가 잡아가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설계도요. 그 본문대로 됩니다. 그러면 7장 14절 천역 아들 낳습니까? 네. 그 믿습니까? 네. 그럼 앞에 뒤에 거 다 믿어야 됩니까? 네. 믿으세요. 네. 누가 못 믿게? 믿음이 있어야 믿지.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되지. 그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이 유다 백성 한국 교인들이요 천천히 흐르는 실루아물을 버려 예수는 믿어도 말씀 안 믿어 교파 믿고 목사 따라가고 응? 사람 많은데 모여들어 이사야 따라오지 않아? 여러분 이사야 따라왔다고요? 잘 따라왔죠? 예. 그래서 느신과 너말리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래서 북한 좋아하고 중공 좋아하고 개방주의 좋아하고 문 열어놓고 우리 손잡고 손에 손잡고 같이 살자고 그게 아담 해아가 뱀 따라가는 똑같은 오메가 미혹이라고요.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의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해 덮을 것이라. 소련이 내려와 이게 36장 7장의 결론인데요. 그 모든 고래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대한민국 38선 넘어온다고요. 인민간 건너온다고요. 푸틴 군대가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려나 그렇게 서울만 남고 서울 목안지까지 물이 차요. 전면전이에요. 그때에 임마누엘이요 예수 이름이죠. 예수가 아버지가 건세 받았어요. 증인 건세. 그래서 계시록 12장 3절에 예수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건세를 준 그 건세가 이때 나타나요. 건세가. 건세 말씀 받았지만요. 아수르가 와야 쓰지 안 오면 못 써요. 요즘은 엽총 가지고 사람 잡는다 갑니다. 세상 많이 변했다. 엽총 있어요? 카타폴 있어요. 언제 마음 변하면요. 가서 형님 쏴 죽일지 몰라. 악한 세상이요. 그 경찰서 놀라요. 야, 사람이 대단히 변질되었다고요. 자기 형제를 왜 총을 쏴 죽이냐 말이요. 얼마나 수가 틀리기 때문에.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원수가 맺어가지고, 슬그머니, 야, 지금 해볼까 하고, 그저, 경찰서 총 찾아와서, 실탕 딱 쥔가지고, 형님, 이리 와봐요, 빵! 그, 경감도 왔는데, 왜 이래? 그, 너도 빵! 그, 네 명을 죽였어. 지도 죽었어! 우리만 아니, 미국도 그때 미국도. 정말 셋이 말이야. 사람이 악해져가지고, 니 죽고 나 죽자, 이 말이요. 여러분 네 살고 나 살다 그만밖에 없지요. 그게 스룹바벨이요. 네 죽고 나 죽고는 사탄이요. 예? 어디 죽을 거요? 살 거요? 그럼 할 거요? 안 할 거요? 그래서 언제 하는데 애가 태어난 게 목적이요. 그 애만 태어나 그 애를 만나면 된다 이게요.
그 애가 엄마 아파하기 전에 벌써 원수를 잡아갔어. 우리 원수를 잡아갔다. 그게 75년, 65년에 연대를 딱 맞춰놨다고요. 희한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60년 알았어요. 학교에서 읽고 배울 때에 몰랐거든요. 딱 나오고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일본이 뭐 의사부약 먹고 침략할 거 그 연대를 알고 했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우에서 하나님이 운전자 돌렸지. 예? 하나님 우에서 일본아 한국을 괴롭혀라 잡아먹어라. 왜 그랬는데요? 65년이 연대가 있어 맞춰놨다고요. 만대를 명정했기 때문에 정하신 분이 이루시죠. 오늘까지 하나님이 말씀 이루지 않은 게 없어요. 현재 사건이요. 과거사도 현재 미래도 본문대로 다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새 시대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 시대가 길이라는 게 이 길만 따라가야 되죠. 탈선되면 못 간다고요. 그 임마누엘 날개가 뭐냐? 예수가 승리, 십자가 승리했는데 들림 받았지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보세요. 내 유월절 제사하고 왔습니다. 알았다. 책 받아라. 그게 심판책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책을 예수가 넘겨받아서 그 심판책을 수리바벽에 줬다니까. 머리털로 다림줄 인으로. 그래서 여기 임마누엘 펴는 날개가 이 땅에 편만하다고. 이 날이 65년 되는 날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잖아. 말씀은 그렇지만은 우리 승리는 75년 됐어요.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징조를 주지. 그 징조가 37장에 풍년을 줬어요. 박 대통령이 정권 잡고 세 번 당선했어요. 그때는 대통령이니까 4년이요. 그 3, 4, 12야. 그 김종필 씨가 각하 그 청와대 살기 좋지요. 영원히 살게 해줄까요? 그래 해봐. 그 헌법 권치면 됩니다. 그 법을 권쳤어. 그래서 국민투표부도 통과돼서 그 72년도 10월 17일 유신헌법이야. 그래서 출마하세요. 출마. 출마했어. 그 당선됐어. 그 72년 12월 27일 유신 대통령 1기에 딱 취임했다고요. 응? 자, 우리 재단이 보세요. 너무 신기한 것은 이 목사님이 8월 7일 별세에서 예표 종이. 그게 벌써 정치가 바뀌어져. 유신헌법 만들어서 두 달 후에 8월하고 10월은 몇 달이요? 두 달이지. 그러면 이 목사님이 사명을 끝나고 여기 8장에 저 7장에 서야수에 갔으니 이사야 두째 아들이 분명히 마에서 하사받쳤죠. 그 애가 나오는 것이 74년 학회에서 유신 2년 구이사야. 유신 2년 구이사 유신 1년이 2013년 유신 2년 2014년에 72년 10월, 12월 27일이 3일만 지나면 70년 끝나는 거예요. 그게 유신 1년은 73년도고 유신 2년이 74년도야 말이에요. 예? 알아들었어요? 그 우리 전에 74년도 9월 24일 날 저 전라도 익산 가서 지대 놨다고 학교에서 놓고요. 예? 그래서 5.15에 딱 은폐시대가 예표가 간 걸 우리 거울이거든. 그 예표 종에 간 것은 순을 나눈 길이란 말이요. 그 예표는 64년 924, 순은 74년 924. 재밌다. 예표는 오히려 예표, 우리는 순의 예표. 순이 순이 되고, 예표가 아니고 순이고, 순은 순이야. 그래서 여기 예, 날개 펼 때가, 임마누엘 날개가 재림주지, 초림주는 벌써 2000년 전에 했다다. 그 재림 줄 때에 쓰임 받은 사람이 날개가 뭐예요? 날개는 비둘기 날개 있죠. 독수리 날개 있죠. 힘이요, 힘. 서가라 5장 보세요.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 새는요, 날개 빠지면 죽어요. 그 여우가요, 독수리 밑에서, 야, 니 예쁘다, 니 예뻐. 내 예쁘지? 그 날개 한 개 빼줘봐. 깃털을 예쁜데. 그 빼줘서. 그게 여우가, 야, 한 개 더 빼줘봐. 그 자꾸 졸라 빼자. 빼주지 뭐, 빼줘서. 다 빼줬거든. 한번 날라봐. 날아가니까 툭 떨어졌거든. 너는 내 밥이야. 여우가 독수리 잡아먹어서 지 날개 빼가지고 빼락했어. 오늘 기독교가 마귀가 와서 우리 손잡어. 예쁘다. 이 음녀 귀신아.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짐승 타고 밥이 되는 거. 이게 뭐냐. 그게 KNCC, WCC, 순복음 명성교회 목사들이요. 이거 알려주면요. 자빠지겠지. 안 알려줘. 그 언약은 알댁이 있어. 알았어요? 여러분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여기 알고 찾아왔지? 세계에 마지막 한 번 있는 역사에 이 말씀 듣는 자체가
예, 딱 경상도 사투리 무뚝뚝 말도 제대로 못하면 그래도 듣기만 들으면 살아. 내가 본문 읽어주지 뭐딴말 합니까? 예? 아무리 청산유수 지식이 있어도요, 본문 모르면 속인 김부 그러잖아. 아무 무식해도 본문 또또또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도 본문 읽으면 되잖아. 될줄 믿습니까? 날개는 무엇이냐? 재림이고 임마에는 초림의 십자가 주님이 유월절 양이다. 근데 하늘에 가서 날개를 받아왔다. 그 날개가 건세 날개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맞으면은 안 맞으면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8장 자 예수님 재림할 때 아수르 올때 날개 수드 가면요 아수르 바람이 아수르 홍수가 오지 않아요. 보호받아요. 알았어요? 노아는 방주 타고 살았고 우리는 날개 밑에 들어가 살고. 그래서 우리 성가 26장에 임마누엘 나래 및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근데 이 날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 줬는데요. 보세요. 9절에 너희 민족들아 헌하라 필경 폐망하리라. 날개 안 들어가면은 망한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해라 필경 폐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폐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이 날개가 얼마나 중요하단 거예요. 순이 들리면 어디까지 돼요? 날개 속에. 그 이사야 예언서 전체를 다 먹어야 날개가 이제 순이 된다고요. 그런데 요절이 뭐냐? 20절이거든요.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갑니다.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이 이사야 시대가 율법 시대요. 그 율법을 쓰는 시대인데 이사야가 율법을 범한 사람에게 율법을 이렇게 하면 율법을 이룰 수 있다 알려줬어요. 이 말씀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안 돼. 가감하면 재앙이요. 이 말씀 안 맞으면은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그 어떻게 되는데 예수 믿어도 재림 주면 못 만나요. 날개 없으면요. 이거 비올때뭐 써요? 우산 쓰죠? 우산 안 쓰면 어떻게? 옷이 다쳤잖아. 그 예수님 날개는 육체 구원이고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은 영혼 구원이요. 그래서 그들이 정녕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주릴 것이라. 그 주릴 때 변주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복 줘서 감사하다가 아수르가 잡으라면요. 예수님 가면 나너 몰락하면요. 그럼 아수르 잡아가면요. 예, 하나님 미쳤구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자기 하나님 저주한다 했어. 이 본문 그대로 되는 거요. 여러분 지금 은혜가 있으면요 고난이 와야 되고요. 환난 올 때는 보호받고 지금 고난이 없으면요 다 축적이 잡혀가요. 그 예수는 고난의 종교지요. 이 땅에 이 부귀영화 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마귀는 이제 제례가 잘하면 제례를 뭐 3,000번 하면 뭐잘 산다 이렇게. 최입사님 아들 요즘 하룻밤에 몇번 하는데 절을 1,000번 하는데 물어봐. 야, 너 하룻밤에 제례가 절몇편 하냐? 그좀 속썩이 가서 야, 몇편 했냐? 어찌만 몇편 했냐? 그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너 죽는다. 응? 어머니로서 충고해도 되지. 아들이 몰라 그러는데. 그래요? 제일 많이 할때 3,000번 한다면 3,000번. 그럼 여러분들 여기 와서 하룻밤에 3,000번 절해봐. 무릎 꿇고 일어섰다. 무릎이 싹 까져버리게. 그래서 복이 오겠어요? 그게 복이요? 복을 가진 분이 줘야 복 받지. 근데 복을, 임마누엘 복을 받아서 장로교가. 근데 아수르 때 복을 못 받아서 보호 못 받으니까 하나님 미쳤나? 하나님 어디 갔느냐고. 이거 보세요. 자기 왕, 자기 하나님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허감과 고통을 뿌리리니 그들이 심한 허감 중에 쫓겨 들어간다 했어요. 이게 누군데요? 날개 없는 사람. 임마누엘을 믿어도, 7장 14절 믿어도, 앞뒤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끝장난다 그 말이요. 그 문제는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열매가 목적이잖아요. 예수의 천국 복음 씨를 뿌리면 열매가 목적이요. 그 열매가 하나님 입맞은 14만 4천만 천여매고 그 외엔 안 된다고요. 그 열매가 되려면은 모든 선지가 똑같은 말씀 받았거든요. 그게 이사야 42장에 새 일을 구하면 열매가 돼요. 왜? 썩을 몸을 다시 창조하니까 변화체가 되잖아. 43장. 그래서 내가 새일 행하면 사막에 강이 터져. 시랑가 터져도 춤을 춰 먹고 마시게 많어. 그러면 예레미야서 31장에는 새일을 창조하면 여자가 남자라노. 그러면 그들이 받을 복이 뭔가 찾아봐요. 예레미야 한 군데 보고 31장, 응? 31장에 새일 창조가 뭔걸 말씀했어요? 새일 창조 31장
22절에요. 패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 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회복입니다. 70년 회복.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고의로운 처소여, 아이고 좋다.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에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거하리니, 이는 네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보니 잠에 따랐는데 새일 창조가 있다. 이게 원죄 뽑았어요, 이제. 새일 창조로 원죄 뽑고 육체가 살았다, 그 말이요. 그럼 넘어갑니다. 에스겔 18장. 에스겔 17장. 자, 17장 22절에요. 이것이 수르밥의 예언이에요. 자, 70년 시드기야가 안 믿고 잡혀가잖아요. 근데 70년 끝나면은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서 수르바벨을 돌려보냈나 같이 예언이에요. 봐요. 잘 봐요. 에스겔 몇 장이요? 17장 22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백향목이 솔로몬 성전이요. 근데 꼭대기 높은 가지를 취하여. 잡혀갈 때 시드기야가 잡혀갔거든요. 가지인데 썩을 가지야. 근데 70년 마치면요. 다니엘이가 깨닫고 기도하고 수르밥을 떠라요. 시물이나 내가 그 높은 가지 세 가지 끝에 세 가지 그 새순 세 가지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빼어난 손에 시온산에 심때 이스라엘 높은 산의 시물이니, 이게 구이사제단의 수르밥을 단체인데,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이게 셋이 돼요. 그 구약에 보여주는 수르바벨 회복은 70년은 우리 그림자고, 오늘 우리 재단 대한민국의 수르바벨 재단은 새 시대 가서 우리 재단을 통해서 들어간 모든 새들도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좋아요. 무슨 새가 노래 부른다 해서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각양 새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이게 교만은 뒤집었고 겸손한 사람은 새 세대가. 여러분 겸손하시죠? 여러분 교만하시죠? 답이 안 나오네. 여러분 겸손하시죠? 좋다. 겸손 좋다. 그게 무슨 겸손이야? 뺀데기 속이 뭐 근성이야? 뺀데기 속이 겸손이면은 진짜 겸손은 뭐야? 예수가 겸손이지. 높은 나무는 낮추고 교만은 때려부시고 낮은 나무 겸손한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내가 잘났다, 너 죽었다, 나는 못났다, 지렁이다, 너는 살아라, 그 말이요. 그래서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뭘 말해? 예언을 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에스겔아, 여호와가 너한테 말 줬지. 이거 70년 끝나면 수르바벨 가서 회복한다, 말하라 했어. 그래 기록했는데 이걸 누가 읽느냐? 제가 읽고 있어요. 다른 사람 못해요. 왜? 하나님이 도장을 안 줬거든. 난 도장 받은 사람이요. 답시다. 나는 아멘거사다. 그럼 남원에 가면 변사 또 들어가야 돼? 가쓰고 마른 밑에 들어가야 돼. 왜? 배성에 피를 빨아먹고. 응? 아멘거사 가도 뭣도 모르고 가시 떨쳤다고 무시하고, 나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밥 한 상 주세요 하니까 아멘거사 잔치하는 데 갔었거든요. 그렇게 몰라보고, 야, 저 거지 밥 좀 줘라고 그걸 한상 먹고 옷을 갈아입고 가서 아멘거사 딱 붙여두고 나와서 아멘거사 출동하는 게요. 변사도가 마르비드에 가서 겁이 나서 죽을까봐 그 잡아내서 재판했잖아. 우리가 하나님 보낸 아멘거사 의사도라고요. 수르바벨이니. 그러면 어느 변사도가 누군데? 장도가 목사다. 아, 변사도들이야. 그 나머지 말 살아 거기. 예? 알았어요? 그래서 할 말은 태산같이 많지만은 오늘 3.1절 참 좋은 날인데, 우리 형님들은 실패했지만은 사상은 이겼다. 그 우리 사상 이어가지고 수르바벨로 승리하는 거예요. 자, 성가 부릅시다. 7자입니다. 자, 승리 기도는 7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보좌 위에 계신 여호와여, 우리들은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나의 사정 너보다 더 아시고 나를 아껴 보호할 줄 믿고 가렵니다. 무소불능하신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보좌 우편 계신 주 예수여, 우리들은 대응기도 믿고 갑니다. 나의 부족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무소불능하신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 같이 해 주옵소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의 완전 역사 우리 위에 부어줍소서. 나는 약해 못할 줄 아시옵고 내게 완전 역사 줄 믿고 가렵니다. 무소불능하신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보좌에서 오는 세세왕권 행함 따라 주실 줄을 믿고 갑니다. 나는 충성할 수가 없사오나 내게 싸울 무장줄 줄 믿고 가렵니다. 무소불능하신 아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기도드립시다. 약속을 세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집에 왕국을 설계하시고 430년 70년 연대를 정하시고 이루셨나이다. 구약의 역사는 종말의 거울이니 예수님도 430년 이기고 또 이셨고 이제 수르바벨의 70년이 돌아왔듯이 우리도 돌아왔나이다. 스가랴 1장 12절에 유다를 노하신 지 70년 만에 1905년에서 75년에 이 제단 세워주시고 은빛 십자가 주시고 머리돌 주시고 도장을 주시고 다림줄 주셨나이다. 첫대 교회를 세워주셨나이다. 어둠이 덮치면 불을 밝히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여호와의 날 초막절에 사용하려고 저희들을 고난의 풀무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주셨다가 지금 실은 가운데 있나이다. 다 떨어져도 끝까지 남아야 되기 싸우니 두 증인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은 60만 대 중에 다 쓰러져도 남아서 가나안에 갔나이다. 우리 거울입니다. 깨닫고 복종하게 믿음 주시고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지 말고 죽어도 말씀 속에 죽도록끔 그 믿음을 부어서 열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체저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한 식군이 있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동방역사 초막절 위해서 준비하는 알곡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